안녕하세요. 논리철학 작가 최인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반드시 1등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고 있고 저 역시 여러분의 1등급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논리 작가와 함께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서 출제자의 눈, 글쓴이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는 정말 쉬워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소설 아직도 이 방법을 모른다고 입니다. 특히 고전소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이 영상에 모두 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설이 아마도 제일 쉬운 영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소설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한다면 EBS를 통해서 그 작품의 전체 줄거리, 인물들의 특징, 시점 등등의 내용들을 내신 공부처럼 암기를 했습니다. 수능 소설에서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작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동일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출제되는 그 지문은 달라집니다. 동시에 EBS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주어지는 조건인 보기라는 것이 또 달라집니다. 소설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수능이라는 성격의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EBS에서 동일한 작품을 알고 있더라도 이 주어진 제시문, EBS와 다른 요 부분을 주어진 보기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니? 라는 걸 묻는 것이 수능 국어이고 수능 소설의 출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EBS로 소설 공부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 지문, 그 내용을 달달 암기하고 뜻풀이하고 정리하는 공부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렇게 달달달 암기하게 되면 새롭게 주어진 조건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소설 공부하는 방법을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소설에서는 보통 줄거리가 주어집니다.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다면 철저하게 우린 여기서 인물의 관계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아, X라는 인물과 Y라는 인물이 뭐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지문을 읽지 말고 줄거리 부분만 보고 슥 넘어오다 보면 중략이라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중략이라는 게 있으면 아, 중략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에 큰 사건 AB가 나눠져 있겠다. 이거는 전체를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지만 선택지를 볼 때 사건이 살짝 다른 부분이 두 개로 나눠지겠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표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얻은 표지를 가지고 3단계 보기로 옵니다. 보기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알려줄 수도 있지만 요즘 트렌드는 추상적으로 전체 맥락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보기에 나온 내용과 줄거리에 나온 인물들을 요 선택지를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서도 우리가 1번 뭐뭐뭐라면 어쩌고저쩌고 요게 조건부인데요. 요게 바로 소설 작품의 핵심이 됩니다. 만약에 줄거리가 없더라도 이 보기의 내용과 조건부의 핵심을 가지고 이 소설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1번부터 3번까지 오면서 전체 핵심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태여 이 소설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줄거리 이런 거를 달달달 암기하는 것은 엄청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줄거리, 보기, 보기 내용과 보기 내용을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 그것도 조건부? 조건부는 맞다는 전제니까 그러면 핵심이 뭔지 알겠네? 라고 해서 인물의 관계도를 여러분들이 혼자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누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 라는 걸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정리한 걸 토대로 보기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보기 문제를 잡은 다음에 감상 문제로 갑니다. 감상 문제에서도 역시 뭐냐면 선택지를 보면 이거는 인물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줄거리와 보기 선택지에서 얻은 핵심을 가지고 감상 문제에서 소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소거할 수 있는 건 소거하고 소거하지 못한 것들 중에서도 선택지를 봤을 때 뭐가 중요한 건지를 찾는 연습을 평상시 합니다. 아, 그러면 이 선택지에서는 욕을 묻고 있구나. 아, 어떤 인물이 뭐뭐를 만나기 전에 이걸 아는 건지 사실을 몰랐는지 그럼 전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능력을 키워놓고 소거할 수 있는 건 소거하고 만약에 소거를 못했다. 근데 핵심을 먼저 선택지를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을 빠르게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 독해할 때 굉장히 빠르다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감상 문제에서 우리가 본 선택지에 해당하는 인물, 문장만 빠르게 찾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식하지 말고 빠르게 읽으면서 하나하나 해당하는 걸 와서 소거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3번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4번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읽는 도중에 A라고 기호 표시가 되어 있거나 라지 A 이렇게 A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요거는 A가 끝나고 나서 바로 문제를 풀러가는 거예요. 요 스몰 A 같은 게 문장이 끝나면 요거의 앞부분과 뒤에 어느 부분까지 읽을지는 여러분이 결정하고 바로 또 문제 풀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 독해가 끝나는 동시에 문제풀이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소설을 따로 줄거리 암기 이런 거 하지 않고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모든 문학은 비문학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소설에서의 포인트는 기준을 잡은 걸로 요 4번 감상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소거할 수 있느냐, 소거한 다음에 감상 문제에 남아있는 선택지들을 찾기 위해서 오로지 독해하는 거다. 그럼 엄청 빠르게 읽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이미 알려줬으니 그때그때 풀어라. 그러면 소설은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풀이 연습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방법이고요. 이제 다 풀고 났으면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한다는 게 뭐냐면 먼저 보기 선택지를 보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핵심을 추론했잖아요. 그리고 감상 문제에서 선택지들이 올라오는 걸 파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지문 독해를 똑같은 작품을 천천히 하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하면서 과연 우리는 보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 소설 작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이 감상 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이 선택지로 만들어지는지 등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보기를 통해서 추론을 했는데 정말 지문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오는구나 라는 것에 어떤 글쓰기 소설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앞에서 추론한 것들이 정말 지문에서 실현되는 방식을 익히게 되면 오히려 다른 문제일 때 선택지를 보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과정을 한 다음에 옛날처럼 암기하거나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뇌 속에서 소설이 보기와 선택지, 감상 문제들이 어떻게 지문 속에 녹아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특히 고전소설 같은 경우 어려운 친구들은 실제 봤더니 선택지에 나왔던 이런 인물들이 지문으로 왔을 때 명칭이 어떻게 바뀌구나, 명칭 변화, 그리고 고어들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로 고전소설에는 이런 고어들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분석 탐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실전처럼 푸는 연습을 하고 나중에 암기가 아니라 이 내가 판단했던 보기의 내용과 선택지들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꼼꼼히 분석함으로써 소설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정소설이라면 애정소설이면 이런 패턴 구조로 전개가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명소설이라면 이런 패턴 구조를 갖고 있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등등을 익히면 선택지 보는 능력이 길러지고 동시에 글 읽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소설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EBS를 암기 정리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라.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설이지만 지문 독해력 속도를 키우고 독해력을 키워라. 그리고 어떻게 출제하는지 원리를 탐구해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출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EBS 지문으로 적용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미 기출 한번 풀었더라도 다시 한번 논리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EBS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1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1등급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